완전 달라요. 아, 진짜요? 채식은 바로 오케스트라. 생명을 해치지 않는 수행하고 마찬가지. 세포가 아닙니다. 수행자죠.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John Quinn. She's a nun and she's also the chef of the temple. Wow. 이거 뭐 초콜릿 같아요. 아 진짜 부러워요.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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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 오. 쫀득하다. 오 배고파. 지금 배고프잖아. 아 배고파. 뭐가 안 맛있어. 지금 배고프잖아. 아 배고파. 뭐가 안 맛있어. 아니. 간장이 맛있어 뭔 소리여. 간장이 맛있어 뭔 소리여. 공부돌이 옆으로 가.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와 근데 나 갈 때 간장 처음 찍어 먹어봤는데 보통 구워 먹잖아요. 안 구워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와 안 맛있지. 와 너무 맛있다. 어떡해. 너무 굶었어 우리. 아, 그래도 여기다가 맛있으니까. 참기름 한번 찍어 먹어. 어? 참기름 해서? 그렇지 참기름 해야지. 참기름 해서? 그렇지 참기름 해야지. 와 그렇지 원래 간장이 참기름이야. 원래 우와. 간장이 참기름이야. 완전 달라요. 아 진짜요? 야, 야, 저 참기름 한 번만 더. 자. 참기름 진짜 귀한 참기름이다.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간장 참기름. 어저께 육식. 고기랑 어떤 맛이 틀려? 고기랑 어떤 맛이 틀려? 누가 어떤 게 더 맛있어? 솔직히 말해. 고기요. 고기요.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나가. 그만 먹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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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 고기는 예상하잖아요. 어떤 맛인지. 근데 이거는 진짜 20년 간장과 참기름. 대박! 진짜 찐찐 그 리액션이셨어요. 와, 진짜요? 오, 진짜요? 그래? 너무.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지? 먹고 싶지. 너무요. 응? 이제 배가 고프시. 네,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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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이제 매운 요리 시작합시다. 네, 네. 자 이거 이제 들기름이에요. 볶거나 볶을 때는 불이 들어가면 들기름이고. 참기름은 나물을 무칠 때 아~ 삶아서 바로 무칠 이렇게 하는 거 아닐 때 볶을 땐 들기름, 무칠 때는 참기름. 참기름. 아~ 오 완전 이거 완전 포인트다. 네. 오 할 말은 오. 다 왔네. 야 냄새 올라온다. 오 들기름 냄새. 깨끗한 거부터 먼저 볶아야 돼요. 아 깨끗해. 있을 때. 와 이게 죽순만 지금 볶는 거구나. 깨끗한 거부터 먼저 볶고 아, 이렇게 가야 돼. 아 색깔이. 응, 색깔이 그래야 안 한다니까. 어 맛있겠다. 지금 이 기름을 먹이고 이 한 거는 이렇게 볶아 놓으면 질겨서 못 먹어. 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수분이 물기를 줘야 돼. 아. 여기다 물을 넣으시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면서 넣고 이 속에 네? 또 아 이 이걸로. 아 그 물을 넣으시는구나. 아 끓인 물. 아. 오 많이 넣네. 그래서 그 손질과 막 이런 거를 충분히 알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자, 요 봐봐. 하마, 요게 국물이 뽀얀하게 나왔지. 네, 네. 이렇게 네. 해서 요거는 이제 뚜껑을 덮어줘. 네. 네. 자, 이건 그만 되고. 자, 여기서 간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래, 이제
요거 이제 묻힐 거예요. 묻힐 거예요. 드릴까요? 드디어. 네. 제일 밑간이 소금이에요. 소금. 가지고 여기에 참 간장. 와, 이건 1년 된 그 아까 맛봤던. 이거 3년. 아, 3년 된. 요거에다가 나는 깨가루를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기다 이제 참기름을 넣어요.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괜찮다. 아, 뜨거우신데, 뜨거우신데. 이게 무심으로 하면은 뜨거움이 없어. 무심으로 하면은. 오, 야, 냄새 너무 좋아. 진짜. 냄새 너무 좋아. 아, 너무 맛있다. 벌써 맛있다. 먹고 싶다, 그쵸? 참기름. 아, 진짜 냄새 대박. 비빔밥 해 먹고 싶다. 아, 비빔밥. 예. 야채 비빔밥. 예, 진짜 네. 좋아요. 비빔밥 딱 넣어. 너무 맛있다. 자, 야. 하나씩 다 간을 봐야지 이제. 야. 죽순 죽순 무침. 어? 오. 헛. 오. 헛. Even if I had known what to expect, I could not have imagined how beautiful it would be, how sublime this food would be. 두둥 두둥 두둥. 아, 여기 올리신 이유는 혹시? 아, 이제 이 음식에 대한 예의를 다 해준 거야. 아, 손 넣으면 또 여기 다니까. 존중해 주는 거야. 심심하게 했어. 두둥 감사합니다. 왜 접시야? 개인 접시. 개인 접시. 두둥, 어,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오, 향. 오, 향. 두둥. 어? 두둥, 어,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와, 간 미쳤다. 너무 맛있어. 야. 완전 부드럽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아니 거의 식감이 죽순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식감? 이렇게 뭔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게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자연이 있고 노동력이 들어가고 함께하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채식은 지속 가능한 나의 몸을 살리는 음식이다. 맞습니다. 중이 되고 출가를 해서 근 7, 8년은 집에다 연락을 안 했어. 아무도 몰라.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7년 동안 모르셨어요, 가족이? 다 몰랐지. 알면은 집에 데리고 가지. 아, 그러면 가출한 줄 알았다. 말하자면 그렇죠. 야, 걱정을 너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7, 8년 만에 연락하니까 막 부대로 왔더라고,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야가 뭘 하고 사는지, 도대체 이놈의 집단이 뭘 하는 집단인데 이렇게 가서 안 나오는지. 그래서 와서 보니까 반찬을 맨날 주는 거 보면은 나물 반찬만 주고 없으니까 고기 반찬이 없어. 응? 또 이제 잠도 대부분에 새벽 3시 되면은 잠을 깨워서 전부 다 그냥 요런 거를 응? 갔다가 새벽 예불을 시켜. 또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안 자면 안 채만 놓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뭐냐. 이따가 이제 어느 날 딱 저희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잠도 안 재우고 고기 반찬도 없는데 내가 데리고 가서 고기하고 시큰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간다 한 거야. 집에 가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딱 듣고 있다가 그게 이제 성질이 나서 이제 포고버섯을 그냥 이만큼 했어. 포고버섯을 그냥 이만큼 했어. 하고 그 양은솥 하나 들고 계곡으로 가자 그랬어. 그래갖고 나무 주워. 그래갖고 나무 주워 갖고 계곡에 이제 그 불 피워서 들기름을 넣어가지고 포고버섯에서 덜덜덜덜 볶아서 그 겨울물 퍼가지고 푹 끓였어.
그래서 가지고 한 그릇을 드려서 그랬더니 이거 한번 잡숴보라고. 이게 스님들 고기라. 그랬더니 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있나? 이게 고기보다 더 맛있다. 이게 고기보다 더 맛있다. 포우버섯 하면은 포우버섯이 아주 식감이 좋아. 그래야 돼. 그래서 그걸 잡숴고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스님들 불러놓고 이제 내가 우리 딸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간다. 마음을 놓고 가니까 탁 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 이름을 부르겠다 해서 이름을 부르더라고. 아, 속세 때 이름. 속세 때 이름 부르고. 그러더니 그래 저 스님이 나라의 국왕한테도 다 국왕들도 스님한테는 삼배한다는데 그래 내가 한다. 네 여기 앉아라 이러더니 그 사람 스님들 촥 있는 데서 아, 나한테 삼배를 하시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께서. 응. 와. 그리고 이제 와. 나는 이제 간다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응? 나는 이제 간다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셔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나갔어요. 어? 돌아가셨다고요? 자는 듯이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마음을 놓고 이제 돌아가신 거지. 아... 근데 이제 그 포우버섯 씹으면 이렇게 먹으면 그 아버님 생각이 나. 아... 포우버섯 씹으면 그 아버님 생각이 나.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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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우와! 색감이 너무 이뻐. 지금 나의 시그니처예요. 아니 어디서도 이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정말. 모습들도 이쁘네. 참. 약간 전복 같은 느낌인데. 전복 같은 느낌인데. 오! 맞다. 전복. 맞다. 맞다. 이 전복이야. 뭔가 맞아. 있어. 뭔가 있어. 이게 고기는 아닌데 뭐지 그랬는데 전복이네. 야채에도 고기 맛이 나는 게 있고 생선 맛이 나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뭔가 가슴이 메어오는 맛이다. 약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정말 참았다가 이 한 입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가슴이 메이네요. 그 아버님의 마음이. 웃으면서 막 요리하고 밝으신 모습 했지만 아, 평범하시지 않은 삶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뭔가 아, 달랐구나 이게 느껴져서. 우리 예전에 그 제주도 가서 여에스터 의사님 뵀을 때 희노애락 중에 희와 락의 차이를 아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막 쪼고 하다가 팍 이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쁠희야. 즐거울 락은 강하지 않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렇게 안온하게 조금씩 조금씩 느끼는 평화로운 기쁨. 그게 락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 육식은 약간 희. 아드레날린 막 쫙 와 와 이거고 채식은 약간 락.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기분에 따라서 희를 느끼고 싶을 때 희를 좀 가고. 그렇지.
락을 느낄 때는 채소 쪽으로 또 오고 아하. 그 밸런스면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네. 사실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느꼈던 자연인데 너무 멋지게 또 느껴졌던 순간들이었어요. 뿌리에서부터 흙 뭔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사실 잘 잊고 살잖아요. 이제 얘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더 감사하게 살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곧 모든 식재료를 알아가는 거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수행이에요. 아~ 채식을 하면 모두가 수행으로 가는 거예요.